연출 맡은 구성현인데요. 그 옆에 이충백 감독님 마담을 나온 암탉에서 그 애니메이션 연출 감독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같이 공동 감독을 맡게 된 이충백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충백입니다. 어쨌든 제 작품이 이런 개막작으로 선정된 거니까 사실 얼떨떨하고 되게 감격스럽게 있습니다. 그 저는 늙음하게 일본 감독에서 두 번째 영화를 하게 됐지만 이제 이충백 감독 입장에서는 첫 작품이어서 더욱더 떨리는 것 같은데요. 저도 뭐 너무 영광스럽고요. 오늘 앞에 프로그래머님들이 막 섹션들 소개하고 막 그런 거 보니까 너무나 멋지고 좋은 영화들이 쫙 준비되어 있는데 저희가 영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이런 영화로 선정됐다는 거에 대해서 오늘 오니까 진짜 실감이 나네요.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길게 만들잖아요. 마담은 7년 만들었고 이제 언더독은 6년 만들어서 그래도 1년 줄였는데 영화를 계속 만들면서 후반부에 갈수록 이렇게 마비 현상이 오거든요. 내가 영화를 지금 잘 만들고 있는 건지 이 영화가 좋은 건지 관객들한테 과연 어떤 관객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마음들이 점점 이렇게 마비가 돼요. 그래서 이게 좋은지 나쁜지 이게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화를 막 완성할 즈음에 이제 부천영화제 프로그래머님들이 영화를 보고 싶다고 했고 보여드렸는데 프로그래머님들이 만장일치로 좋아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영화 제작 후반부에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기뻤고 저희 영화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됐고 이제 밀어붙여서 개봉하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개봉이 또 장난이 아니네요. 그래서 지금 또 고민이 너무너무 또 많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